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팁만 알아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저장하시고 이런 팁들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여름이 다가올수록 샌들이나 슬리퍼류를 활용해서 코디를 정말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정말 쉽고 센스있게 코디하는 방법을 다섯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디라는 건 사실상 뭐 상의, 하의, 악세사리 등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말해드리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할 경우에는 솔직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결국 는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컬러나 팬츠의 핏 중심으로 말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오늘 말해드릴 내용은 샌들이나 슬리퍼의 디자인에 따라서 무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샌들 코디 다섯 가지 한번 봐볼까요? 일단 샌들의 컬러의 관점으로 볼 때 두 가지의 큰 틀로 나눠보자면 블랙 컬러와 그 외의 컬러로 한번 나눠볼게요. 블랙 컬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런 블랙 컬러의 샌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자면, 이런 블랙 컬러의 장점은 상의든 하의든 어떤 컬러랑 매치를 해도 톤의 밸런스를 잘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컬러보다는 코디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룩에서나 쉽고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은 컬러죠. 그런데 단점은 룩을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구성하면서 블랙 컬러의 샌들을 활용할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무난한 룩이 되면서 룩의 센스를 보여주기가 힘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블랙 컬러의 샌들은 전체적인 코디에도 힘을 주기에 가장 편한 컬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즉 코디를 구성할 때 디자인이나 핏이나 컬러 등에 힘을 조금 더 줘서 코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블랙이라는 컬러는 전체적인 룩의 밸런스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블랙이라는 컬러를 활용할 때는 팬츠에 컬러감이 있거나 패턴 플레이를 활용하면서 룩의 위트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름이라는 계절은 다른 계절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조롭게 입을 수밖에 없는 계절이기 때문에 룩의 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코디에 힘을 줄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 그 점을 참고해 보시면서 블랙 컬러의 샌들을 활용해 보시면 충분히 룩의 센스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런 컬러감이 있는 제품들인데요, 이런 컬러감이 있는 제품들을 활용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바지랑 톤온톤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팬츠와 슈즈의 톤이 맞기 때문에 다리가 좀 길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상의를 어느 정도만 잘 맞춰도 충분히 코디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이렇게 비비드한 컬러의 제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원포인트 룩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컬러를 정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톤인톤을 활용해서 화려한 컬러웨이를 보여주면서 룩의 센스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점은 옷을 정말 많이 입어보지 않고서는 다양한 컬러의 톤을 맞춘다는 거는 꽤 어려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비드한 컬러감의 제품을 활용을 할 때에는 팬츠의 컬러를 조금 뭐 블랙이나 다크 네이비 같은 톤 다운된 컬러로 톤을 좀 잡아주면서 원포인트 룩으로 이런 컬러감 있는 제품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룩의 센스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방법은 보통 옷장에 네이비나 블랙 컬러의 톤 다운된 제품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니, 그런 분들이라면 이번 여름에 컬러감 있는 제품을 하나 구매해 보시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팬츠의 핏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두 가지의 팬츠의 핏을 좀 말해보자면 테이퍼드 핏과 루즈 핏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로 루즈 핏 팬츠를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루즈 핏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슬림 스트레이트나 테이퍼드 핏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유로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샌들이라는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캐주얼한 모습과 굉장히 잘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즈 핏을 선택할 때는 요즘 트렌드 자체가 팬츠의 핏이 좀 좁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와이드한 핏보다는 세미 와이드 정도의 기장도 샌들을 살짝 덮는 정도의 기장을 선택하시는 게 요즘 트렌드에
가장 잘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테이퍼드 핏의 바지를 입을 때인데요, 팬츠의 디자인이나 원단이나 패턴 등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핏의 관점에서만 따졌을 때는 루즈 핏보다는 테이퍼드 핏이 조금 덜 캐주얼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샌들을 활용하면 캐주얼한 룩이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샌들을 활용하면서 너무 캐주얼해 보이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루즈 핏보다는 테이퍼드 핏을 입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테이퍼드 핏을 활용할 때는 상의를 너무 루즈하게 입어버리면 요즘 트렌드에는 맞지는 않고 상의와 하의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세미 오버핏이나 저스트 핏 정도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핏의 밸런스를 맞추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은 마치고요.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팁만 알아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저장하시고 이런 팁들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